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부, 이제 우리 자기 차량 공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이제 자기 차량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보상 책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6장 특수 사고 처리까지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제 보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블랭크가 한 페이지가 있고요. 1장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161페이지입니다. 결국은 항상 그래요. 대물배상도 마찬가지고 자기 차량 손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물어주는지 여러분들이 해준 게 무엇을 보상을 해주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자차 가입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차 가입이 적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사에서 자차를 처리하고 구상을 청구하겠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신뢰 원칙에 따라 이제 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공제조합 자차나 보험사 자차나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 해도 아,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실무 교육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뭐 자차가 별로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상대방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우리 쪽으로 청구할 때 적절한지, 너 죽을래 할때 그냥 죽을래?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하면, 죽을래라는 의미를 모르고 네?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럼 안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게요. 보상 책임 부분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사이즈가 밑에까지 나옵니다. 조합은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제 조합원이 공제 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 계약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즉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간접 손해까지 포함을 하지만 이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직접 손해. 즉 공제 계약 자동차에 생긴 손해만 물어준다.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공제 계약금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공제 계약을 맺을 때차 값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 맺은 금액을 한도로 물어주냐?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공제계약 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왜 모든 물건은요? 모든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골동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지는 이제 어떤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고. 희소성이란 부분이고 일반적인 물건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 사고 시점이 다르면 어때요? 공제 계약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크겠지만 공제 가액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뭐를 기준한다? 적은 걸 기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경우 공제 계약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 또는 부속 기계장치는 공제계약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제가액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험가액하고 똑같습니다. 보험가액하고 결국은 이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입에 따라 공제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사고 발생한 당시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에 차량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개발원이 1년에 4번